자,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올 4월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와 주식은 6월보다 7.8% 감소한 1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10조 2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4% 줄었습니다. 회사채 중 일반 회사채 발행은 1조 3,900억 원으로 전월에 2조 2천억 원보다 37.6%나 감소했는데요.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량채인 AAA 등급은 6월에 2배 이상인 5,900억 원이 발행됐지만 AA 등급은 1조 5,20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금융채는 전월보다 2.8% 증가한 7조 2천억 원이 발행됐습니다.